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이번 50일의 기적 제9기를 통하여 우리가 처음 가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었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많은 병들이 나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또 자기 속에 그 숨겨져 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가는 현장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에 이렇게 방언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악한 영이 떠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기 위하여 꿈을 꾸고 그 길을 단 한 번도 다른 길 가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와 신학 공부를 하고 때가 되어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보니까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며 결혼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어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건만 그 아이들이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어둠의 길을 가게 되며 그리고 훌륭한 자식 되어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무너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는 부모의 그 서글픔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네들의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영적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적인 절망감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 앞에 무차별 공격당하며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그 패배의식이 너무 커 요즘에는 모든 목사님들의 입에서 이제는 개척이 되지 않는 시대란 말하며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70%가 미자립교회로 개척하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상가, 그 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넘어졌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며 너무나 자주 많이 실패를 경험해 보다 보니까 가슴 속에 좌절감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적을 풀어놓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고생하며 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아도 도적이 막 들기 시작하면 그 다 도적 맞듯이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행복하게 지켜내보려 해도 돈으로 지켜지지 않고 엄마 아버지의 그 땀으로도 지켜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고 영적인 공격을 받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안 되고 좋은 옷 입혀줘도 안 되고 정말 과외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0일의 기적을 하면서 매일 50일 동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 없었던 능력들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탄을 저항하게 되고 불안했던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졌다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치병들이 나아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가면서 아, 제가 깨달은 게 정말로 쫙하게 분별된 게 아,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심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행복을 주는 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핵심이 뭐냐, 저 사람 지금 행복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면 불행해요. 다 가져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보면 현실은 그대로인데 가슴이 기뻐지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모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숨도 크게 쉬기가 두려울 이만큼 기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축복의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행복의 영이 있으신 성령 앞에 나왔는데 왜 교회가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목에 기부수하고 교회 와요. 웃음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얼음에 얼려놓은 동태 같아요. 얼굴이 기부수를 풀지도 않아가지고 얼굴이 굳어가지고 이게 완전 쇳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차가워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년, 3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달라진 것은 뭐냐? 교회에 나간다는 것 하나 달라졌지. 그 인품이, 그 품성이, 그 삶이, 그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양심의 가책만 살아 있어서 처음에는 좀 착하게 살아볼 애를 쓰는데 어디 됩니까? 미워하지 않으려 했는데 예배 시간마다 자기 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딱 앉아있어. 여러분, 이게 마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별로 별 것도 아닌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가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그 사람 뒤통수에 딱 꽂혀가지고 붙고 있어. 속으로 인연전연하면서. 그래가지고 깨닫는 게 뭐냐? 아차, 나 다음 주는 전연이 저 앞에서 앉았으니까 나 이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그렇게 그렇다는 거지. 내가 목사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와서 어제 앉았던 그 자리 안 앉고 다른 의자 밖에 저쪽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다 갔다 보면 그분이 또 앞에 앉아와 있어.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씩씩거리다가 은혜 하나도 안 받고 예배 끝나면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웃는데 이 억지로의 웃음 있잖아.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그게 반복되니까 위선가가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 가정의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될 듯 하면 저 한 고개만 넘으면 나 성공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여 숨죽임에 달려갔는데 잡으려고 손을 딱 뻗으면 저 멀리 도망가 있어요. 그게 30대, 40대, 50대, 60대 되면서 가슴 속에 반복되는 절망감과 좌절감이 너무 커서 꿈을 꾸면 너무 마음이 부딪히니까 마음을 내려놔 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냥 인생 별 건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생각 없이 살자. 그래서 멍 때리며 사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갈등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은혜가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머나,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 딱히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공격을 안 해요. 고백합시다. 마귀는 불신자는 공격을 안 하고 오히려 도와준다. 마귀는 뭘 좋아하느냐 하면 그냥 돈 벌고 배부르게 살다가 지옥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 백성이었던 자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 이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대로 저주 아래 있게 만들고 더 많은 시험 당하게 만들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두려운지, 왜 내 가정이 무너지는지, 왜 내 살과 뼈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행복을 바라며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가며 자식 뒷바라지 했건만 왜 내 자식은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해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싶어 불안한 겁니까? 무너지고 싶어 무너지는 거냐고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느냐고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탄과 싸워줘서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복음을 좀 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손을 놓아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경주인데 경주할 때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경주, 그 스피릿 웨어페어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인데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개척을 시작하고 그전에도 했지만 계속 해왔는데 힘이 드니까 너무 짜증도 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38살쯤 돼서는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고 울쭉하고 이유 없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가 멍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꼴을 보세요. 내가 멍 때리고 있을 사람인가? 그렇게 안 보이죠? 왜 대답이 안 이상하네. 오늘 좀 이렇게 뭐 어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울쭉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 이게 우울증 같아요. 이게 우울증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한 6개월을 고통당했어요. 6개월을.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이 싫고 살 맛이 안 나고 사람이 싫어요. 그냥 사람이 두려워져요. 근데 그건 저는 이게 마귀인 줄을 몰란 거예요. 그냥 당했어요. 근데 어느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을 쳐. 여러분 그래도 주일이 오잖아. 설교를 해야 되잖아. 불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행복하지 않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겠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나 왜 결혼했냐까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죽어도 혼자 죽을 텐데 새끼 있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정철 집사님 아멘 합시다. 목소리 좋아. 그런데 제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머리를 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한테 귀신이 온다는 걸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어리석은 목사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귀신이 들어붙었더라고. 예수님도 시험하러 오셨더라고. 아멘. 베드로도 시험 들었고. 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시험도 안 한다는 거야.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들, 은혜 많이 받을 사람, 많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강하게 공격한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 많이 당한 사람들은 아 내가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몰아내는 걸 내 의지로 몰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계속해요. 예수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처음에는 꼼짝도 안 해.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하니까 마치 내 안에서 담배 연기 사라지듯이 두려움이 싹 그쳐진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 그치고 그 다음에 우울함이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일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는 마귀를 풀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우울함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자녀들이 어둠의 영에 붙들려 무너져도 부모가 잔소리만 했지 가슴만 찢었지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구기에 수많은 우울에 빠진 분들이 다 고침받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현장들을 우리 수없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의 대함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공중 근세 잡은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왜 가난하게 사느냐? 이유가 가난을 주는 저주의 영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복음을 믿던 성도들이 왜 가슴속에 정말 행복이 없느냐? 그 이유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위로해주고 립서비스 해줘도 교회 떠나가면 나가는 그 순간 울적해지고 우울해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할렐루야, 두려움을 주는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에 50일의 기적 참석하신 분들의 간증들을 올려놨어요. 간증들을 꼭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다 계신 분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크게 울 수도 없더라는 거야. 소리 내면 도망갈까 봐. 혹시 도망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도적을 막아내야 돼요. 도적을 몰아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어 행복하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저주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악의 영들,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기를 원하고, 아멘. 교회 안에 오셔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아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아멘. 행복의 영이 흘러들어서 예배가 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소리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십일조 열심히 내는 것을 일반적 교회에서 좋은 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급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믿음 좋은 걸로 이렇게 착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집이 잘 돼야 되잖아. 아멘 합시다. 사람이 변화되고 그 집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별처럼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닌데도 그 모양 그 꼴인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교회만 다녔지 도적을 몰아내지 않았어.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결국은 죽이려 옵니다.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영혼도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싸워야 돼요. 첫째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마귀와 싸우세요. 악한 생각 주고 더러운 생각 주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원통화 풀지 못하게 하고 막 혈기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가 그러는 줄 아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그에 관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I got two law, 나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과 악을 행하는 법이 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은 죄악의 법, 세상의 법을 즐거워한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가 원하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살다가 보니까 죄를 짓고 있더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을 병들게 만드느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불안감을 심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을 심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귀인 줄을 모르고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더러운 생각과 느낌들을 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안에 빠져서 삽니다. 약 먹어도 됩니까? 수면제 먹어도 되느냐고요. 영혼과 육체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목자인데 무슨 마귀가 들어와? 내가 속은 거 아닙니까? 마귀는요 예수 믿는 것을 공격합니다. 아멘 합시다. 마귀는 믿음 좋은 사람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게 마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의심을 심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사람 무너져버려요. 그게 핵무기예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주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성경의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에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무기는 의심이에요. 마귀의 무기는 두려움이에요. 마귀의 무기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런데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설교해서 마귀가 이긴 줄 아십니까? 교육해서 마귀가 이긴 줄 아십니까? 자식들 잔소리 해보세요. 오히려 깊이 현상만 이러잖아. 또 잔소리하네 이러잖아. 엄마 잔소리 그만해 이러잖아. 그런데 이런 봐봐요. 내가요 이게 실망할 게 아니고 애들도 말 안 들어요. 우리 손주가 하나 있어요. 웃자다가 났어요. 근데 내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어? 그랬더니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생각하면서 귀엽긴 하지만 야, 이 조모막딩한 놈아. 내가 네 말 듣고 살아야 되냐. 자식들 말해서 말 안 들어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딱 대적하려고 사탄아 이 말 하면 탁 들어오는 생각이 여러 가지만 의심이 들고 불안이 들어요. 그 두려움이 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마귀 새끼가 나에 대하여 공격하면 어떡하나. 내 과거의 죄 맨날 며칠 몇 시에 지은 죄를 말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꼬리 내리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려면 마귀를 몰아내줘야 돼요. 가정을 살리려면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교회를 살리려면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자,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째로 신분의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지워져 버렸어요. 몇 날 며칠 몇 시 없어졌어요. 마귀는 기억도 못하고 마귀 그거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내면서 첫 번째 주신 능력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 자, 이건 예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야. 왜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이 뭐냐면 그 능력은 목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말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반 성도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런 일을 하려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집안이 어두운 거예요. 자녀들이 어두운 거예요. 가정이 밝고 맑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에 붙들리면 마음이 울적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아멘. 이게 뭐예요?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영을 몰아내야 행복하지,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밝아지고, 질병을 물리쳐야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뜻없이 드는 불안감을 내가 그런다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불안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면 의심과 사라질지어다. 정오와 미움이 들면 미움과 정오를 주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에 붙들리면 여러분 그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불안하게 삽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불행하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축복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걸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적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적 확신을 가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고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걸 믿어야 돼요. 내게도 능력이 있어, 내게도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 하면서 그것을 믿고 명령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 날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이, 자식들이 불순종하고 죄짓고 더러운 것 보고 이럴 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을 어릴 적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거 두려워해. 이거 안 됩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문을 걸어 잠글 때 너 잔소리 이거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더 합니다. 더 궁금 더 한다니까 잠잘 때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50일의 기적을 아이들도 한 6, 70명이 50일 동안 했는데 아이들이요. 성경 선생님들이 놀랍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던 애들이 잠 잘 자고 집중하지 못한 아이들이 집중하며 HD 뭐 있잖아. ADHD 이런 요즘 우리는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엄청 달라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먼저 내가 바뀌잖아. 내가 행복해지잖아.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부모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행복해지고 부모가 우울하면 자식도 우울해진다. 아멘. 여러분의 저주의 영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의 영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적 확신, 나는 이제 결코 사탄의 종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와 함께 있다. 그 이번 구기에 악한 영에서 시험당하고 공격당한 분들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 나아지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내가 네 나가라 이랬더니 안 나가 이런 거야. 진짜 안 나갈래? 안 나가. 왜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내가 솔직히 이게 마음 딱 안 다잡고 좀 놀아보자 하고 좀 놀아봤어요. 놀아봤더니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랬더니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무서워 그런 거예요. 예수 무서워. 이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우리는 이게 바보 같은 게 내 믿음, 내 정의, 내 경건 가지고 마귀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야. 마귀를 몰아내는 건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 이름 사용권. 무슨 이름 사용권? 그건 마스터 키예요. 여러분 봐봐요. 방문이 그려 잠겼어. 키가 있으면 탁 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의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령 받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도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나의 의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냄새 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적 확신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어라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크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자식들 보고 통곡하지 말고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맑고 밝고 아름다운 영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사람이 정말 달라진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마귀와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사람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귀 시험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마귀 시험을 받을 때 이겨내면 능력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쟁을 왜 하느냐? 전쟁에서 이기면요. 땅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다 전리품이 다 공짜로 와요. 마귀와 싸우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들이 축복들이 그냥 우리에게 다 와요. 아멘 합시다.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